사람만 못인 거니까. 어떻게든 들어야겠다는 그 생각.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, 그리고 누구나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성분이 차 뒤로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차 바퀴에 깔릴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달려가서 손으로 지지하면서 여성분을 옆으로 내보내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손목이 다 골절되고 후유장애가 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미안하다, 그리고 고맙다, 많이 많이 우시더라고요. 장애가 남는다는 게 좀 저도 안타깝기는 한데,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안 다칠 수 있었잖아요, 많이.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안 삼고 있습니다. 타이어가 얘를 발을 밟고 있었으니까 움직이면 또 다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차를 아예 든 거죠. 아예 태명에서 처음에 들었는데 안 들리잖아요, 당연히. 그래서 이제 더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. 도와주세요. 그때 이제 한 10명 정도 분들이 한 번에 오셔서 이제 차를 들었던 거라, 하나 둘 셋 하면서 들고 애기 꺼내죠, 꺼내. 운전자분이 애기를 꺼냈거든요. 다 꽂혔어요, 이렇게. 아 하고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있는 것 같다는 그 겹쳐 보이잖아요, 왜. 우리 아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. 들어야겠다, 무조건 아이 어떻게든 눌린 거 이렇게 들어야겠다는 그 생각. 뭐 다른 생각 안 나죠. 일단 애를 끊어야 되니까. 그러다 아마 초인적인 힘이 나오지 않았을까. 멀리서 오면서 연기가 보이더라고요. 유심히 보니까 아, 불길이 막 치솟는 거예요. 불이 막 많이 튀었어요. 연기도 많이 났지만 불꽃이 빠박빠박 튀었어요. 그런데 불이 안 꺼지니까 그때는 조금 겁이 났습니다. 아이고, 이 불 못 끄면 어떻게 해야지.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? 서로 도와야죠. 네,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. 가족들이 다 뒤엉켜 있는 상태였어서 안전벨트는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거든요. 사람이 뭐 처음에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지, 어차피 그냥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차후에 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겠지만 조금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 나서서 도움을 청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. 경기에 떨어져가지고 아무 일어나려도 일어날 수도 없고, 그래가지고 경기대로 굴러가고, 아이고 이제 어떤 선지 그 도와줘서는 집이 꺼져 온 거예요. 막상 끌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스위치도 있고 어떤 걸 꺼야 정확히 꺼지는지 몰라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.
아기가 심장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. 굉장히 많이 해서 심장이 약간 명치 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. 그러면서 이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겨워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119로 불러도 올 수 없는 상황? 전 그 정도로 길이 막혀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마침 정말 운이 좋게도 바로 건너편에, 길 건너에 경찰차 한 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. 꼬맹이도 할아버지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. 엄마 차가 경찰차로 변신했어. 그래서 병원에 갔어.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꼬맹이도 본인이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잠시만요. 일단 네. 차 옆에 가니까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이가 질식이나 탈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판단할 필요도 없다. 차 유리 깨겠습니다. 차 유리 깰게요. 네. 아 괜찮아 괜찮아. 많이 놀랐다. 진짜 아찔했죠. 사고 현장이나 그런 위험한 현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다급해지고 무단 횡단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양쪽을 살핀다든지 아니면 경적 소리에 반응을 하시는데 그냥 반응 없이 그냥 천천히 이렇게 무단 횡단을 하시는 분은 처음 뵙고 심해 있는 할머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죠.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위험하시다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할머니는 빨리 집에 가셔야 된다. 놔라 그러면서 계속 건너가시려고 해서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건너드렸고요. 사고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제가 또 소방관이기 때문에 더 저도 모르게 한 걸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